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늘 구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원수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의 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용서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래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배적 삶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1절 말씀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이것들을 담고 있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은 윤리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덕목들이 이제 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많은 열거가 나오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또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섬김보다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감격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 열정을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것으로 이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보니까요, 행하신 모든 일, 1장부터 11장까지를 압축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이런 1장부터 11장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이 찬양이 후렴으로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부분은 로마서로 치면은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네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느냐? 예배자의 자리로 가거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다 이 본문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1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은 원어로 보면은 이건 합당한 또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라고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바울은 그런 거 말고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여기 나오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몸, 육체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전인격적인 삶, 이걸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삶, 전인격적인 삶,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건 오늘 본문을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걸 잘 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리고 이걸 강조하느라고 이제 따로 떼서 표현하는데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몸이 전인격성을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 우리 전인격적인 삶이 드려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주권자라는 걸 인정해드려서 그분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를 딱 보니까요, 야, 얘가 나한테 예배자가 이런 태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강아지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키워보니까요, 이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점은요,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팩트만 있지 why가 없어요. 주인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일절 없고 주인의 결정에 대한 상황만을 수용하는 게 그게 강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디 나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은요, 이 강아지가 먼저 현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도 저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이 겨울에 그냥 막 그 공기 탁한 집안에만 있으니까 걔도 좀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 낌새만 있으면은 막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거나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막 쪼르기도 해요. 막 깡총가지고 뛰면서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막 온몸으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열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쓰럽지만 어떻게 다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못 데리고 갑니다. 가끔 산책시켜줄 때 말고는 거의 다 거절하거든요. 그렇게 막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깡충깡충 뛰고 하던 그 강아지에게 요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딱 한마디만 하면요, 바로 얘는 거기에 급순종 모드로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는 보채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느라고 서 있으면은 방 안에서 얘가 막 괴로워가지고요, 막 하울링이라 그러죠. 신음소리를 내는 게 들려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해 하지만 주인은 왜 안 들고 가는 거야?
저게 의로운 주인 맞아? 뭐 이런 갈등이 없어요, 걔는.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이거 딱 가면은 저를 쫄쫄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의자를 딱 당겨주면은 거기에 깡충 올라타요. 그리고는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주는가 해서 기다리는데 얘 정말 웃기는 게 어떨 땐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요. 꼴깍꼴깍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근데 그 어떨 때는 이제 소금기 없는 뭐 상추나 양상추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개가 먹으면 안 되는 그 소금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 삼키면서 가만히 응시하는데 끝까지 안 주면은요 아무 갈등 없이 도로 그냥 내려가요. 아이, 더러운 놈 막 이렇게 욕하고 내려가는 게 전혀 없어요. 팩트밖에 없어요. 제가 관찰한 거예요.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듯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 날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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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개 짖는 소리 같네. 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제가 어떨 땐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 주인인 강아지에 대한 이 개의 자세를 보면서 얘는 물론 뭐 생각이 깊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능에 의지해서 하니까 그걸 그 유추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팩트만 있고 why가 없는, 왜라는 질문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본문 1절의 구조를 원어로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큰 선포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 선포된 제물에 대하여 형용사 세 개가 이 제물을 바치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그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로는요, 산 예배예요. 혹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그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으로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들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비하심이 복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들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 있는 그 세 개의 형용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또 두 번째 거룩하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살아있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산 제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아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이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예배자의 자리로 그렇게 서야 된다는 그 모습이, 이게 산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놓은 소논문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장신대 주승중 교수님이라고 그 인천에서도 목회하시는, 저도 친하게 지내는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 소논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사라는 말은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때 미사 에스트, 라틴어예요.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단어는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행동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이 참 인상적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축도 드림으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축도가 드려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일상에서의 엿새 동안에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목사가 늘 이 조명 아래에 사람 많이 보는 데는만 홀리 홀리 거룩한 척 하다가 강단에만 내려오고 사람만 안 보면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그 목사가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위선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상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우리 삶이 아우러져 이게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면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그 유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게 영미! 이거 아닙니까? 이 영미, 영미 이 말을 그 만들어낸 그 팀이 대단한 팀 아닙니까? 이 컬링이라는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비인기 종목에서 이 은메달을 땄다는 건 이거 대단한 일인데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니까 그 은메달 따고 그 미국의 타임지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승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슈퍼스타가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하기도 전에 그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그 코치한테 다 반납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한 방향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다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동계올림픽 때 또 감동이 된 선수 하나가 더 있는데 윤성빈 선수라고요. 그 스켈레톤이라고 뭐 용어 자체를 나 처음 들어봐요. 그런 생소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건 뭐 압도적인 금메달이래요. 이 추종을 불허하는. 근데 제가 감동한 건 그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하던 윤성빈은 수년간의 훈련 과정을 떠올리면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맺힌 윤성빈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저는 그 인터뷰 장면을 화면으로 직접 봤거든요. 되게 씩씩한 선수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 이 기사에 나온 그대로 그 눈물이 맺히는 그거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기까지 그 지난 4년의 세월 동안에 그 온 정성을 다하는 그 훈련했던 그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불쑥 떠올라지니까 눈물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니까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 내 저런 인터뷰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내게 향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감격해서 정말 아버지 제가 본능을 억누르고 싸워 이기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주님 애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설교를 위하여 마지막 5분 전까지라도 문장 하나라도 더 액기스로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 쏟고 성도 한 분 한 분
필요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해서 신방을 가야 될 때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산 예배자로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지 이런 걸 몸부림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이 그게 참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하니까 거룩한 예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존 머리라는 분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거룩은 죄의 몸을 특징짓는 더러움 및 모든 감각적 정욕과 대조를 이룬다. 열거되는 이 모든 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역겨운 내용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거룩이다 그 얘기예요. 거룩은 죄의 몸을 특징짓는 더러움 및 모든 감각적 정욕과 대조를 이룬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나오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성결, 거룩, 또 구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하기오스에 해당되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요. 이 단어는 아마 귀에 익으실 거예요. 몇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카도시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자르다, 영어로 컷이라고. 그게 거룩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컷하는 거, 이게 거룩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래요. 사실 집사님, 권사님보다 훨씬 아름다운 언어가 성도님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오늘 대한민국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이었다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거기에 뒤섞여 살지 않고 구별된 삶, 컷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그 나도 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 정말 분노가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수님,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간 그 19살, 20살의 그 어린 애들에게 그 교수라는 존재는 자기 삶에 그 보고 배우고 흉내 내야 될 인생의 샘플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제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성추행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이거는요. 그냥 한번 성추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짓밟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나 악한 짓 아닙니까? 그 문학계에 무슨 거목이라고 주목받는 어떤 서성이 있다. 그 문화생들은 하늘처럼 그 존재를 우러러 보면서 배워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경을 표하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했다. 그거는 간단한 성추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더 많이 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다 까발켜지고 수치당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끄러운 은밀한 곳에서 이런 저질적인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조마조마해요. 어느 목사한테 당했다. 이게 터트려질까봐 매일 조마조마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정말 없었을까요? 없었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카도시, 컷이니까. 그런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이 거룩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그 요구하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걸 요구하셨다고 또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요구하신 게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그 어떤 신비로운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은요, 모세가 일상으로 드나들던 익숙한 땅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 집에서 교회 가는 길 막 담배꽁초 흩어져 있고 저기는 또 누가 담배 연기 뿜기고 막 매연나고 그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은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역겹습니까? 온 땅이 오염된 것이 화가 나십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그 부산의 어느 공원 이름도 몰라요. 그 위치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그 공원을 거닐면서 내 존재의 자금,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누구를 내가 이렇게 미워해서 되겠나? 내가 저 원수 같은 놈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나?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 사람들은 나를 큰 교회 목사라고 내 존재도 큰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공원을 거니면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록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의 자금으로 참 눈물을 지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 주님의 깊으신 그분이 나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 주님 인격 닮은 그 깊은 길로 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벅찬 마음으로 눈물을 지어 그 공원을 제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부산의 이름 모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엄청난 일을 네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5개국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영어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네 신을 벗어라. 뭘 의미합니까? 이 거룩한 땅에 걸맞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대학 가겠다고 영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애쓰지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요셉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한 시대의 인물로 쓰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이놈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니? 그 이상한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컷! 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합격! 넌 지도자 제일 될 수 있는, 너는 지도자 자격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뭐가 거룩한 예배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거룩한 예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던 그 핵심은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과시욕, 명예욕. 이 세상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라. 내 다 밀어줄게.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유혹의 포인트고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뭐 과시,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내가 컷오시 하겠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쳐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미투 운동이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 여성을 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놀이개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수니 문학의 금옥이니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저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컷! 나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애도 연세 대신 백발이 승승한 어르신도 남자도 여자도 이런 것으로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에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도현 교수님 그 책에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나 제물이 어떤 건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확 와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저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여기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정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내 이 정결하지 못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이 씻김받고 치유받는 그런 예배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무슨 제물,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7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세 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네가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또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안 졸고 쳐다보는 거기라 예배자리의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엿새의 삶이 이미 나는 좋은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 예배자인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설교자라는 건 오늘 요 30분 준비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들이 어떠했는가, 이게 좋은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한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 아시죠? 이사야 58장 6절 7절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막 40일 50일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며칠을 몇 끼를 했느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금식하는 행위 이면에 이런 약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큰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이 모든 삶이 다 의로워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몸이 다 망가졌어요. 복부 비만에다가 또 저질 체력에다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한때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날 쉬는 날에는 자전거 여기서 분당에서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그 쌍둥이 빌딩까지 갔습니다. 천호대교 다리 밑에서 돌아오고 4시간, 5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또 등산도요 월요일 날 여기다가 그 차 대놓고 요 바로 그 산 있지 않습니까? 저 산에서 남한 산성까지 등산 5시간씩 등산했습니다. 그리고 막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컷 막 그래서 집사람이 맛있는 거 갖고 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살이 좀 빠지고 이래야 재밌지 뭐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때려쳐라 그냥 그래서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해서 막 먹고 등산 뭐 해도 이 몸무게고 안 해도 이 몸무게인데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하고 자전거는 지금 다 지금 막 녹이다 쓸 정도의 기름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진짜 무서운 교훈을 하나 찾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건 뭐 이렇게 애써서 운동하고 해도 뭐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애란 모르겠다 먹자 운동하지 말자 딱 그러고요 한 석 달 지나면서부터 찌기 시작하는 게요, 그게 이제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오픈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제가 이거를 늘 돌아봐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큐티 기도 생활 그렇게 애를 써도 재미가 없는 분, 이거 뭐 성화가 멀고 이거 뭐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러면 미투 이런 짓을 저지르는 남자들이 막 뿔 달린 괴물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무엇보다 여러분을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만 네가 애쓰면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네가 삶 속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오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1장부터 11장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벅찬 감격으로 다 경배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러분의 삶의 일상삶 속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그 공원길을 걷던 그 시간, 그 장면, 그 장소가 너무너무 머릿속에 선명한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이 교만을 떨치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가사 중에 너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닮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참 부끄러움을 해가지고, 주님 부끄럽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요 삶의 한마디라도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그 눈물글썽이며 불러드리는 그 찬양이 그게 예배고,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서울, 경기도 곳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 되게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 주님 한번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하나님 내 일상 삶 속에서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버지 일상 속에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 일상 생활 속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방금 불러드린 이 찬양이 구현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세상에서 내 가는 길만 비추지 않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소망이 있는 것, 그분의 깊으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요 한마디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것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에서 일상의 아버지 소소한 내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행하는 모든 내 삶이 다 어우러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마디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된 소도시의 삶, 아버지 엄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그것을 잘라버리는 컷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감수하고, 특별히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셉처럼 그것을 컷하려고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다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소소한 몸부림들이 결단코 사소하지 않다고, 너의 그 모든 애씀을 내가 다 안다고 주님이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을 향하여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고 마무리될 때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애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